참 사람이 이렇게 일렁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. 그래서 왜 원주민들이 자연의 소리랑 가장 가까운 악기로 팬플룻을 만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. 이제 가을 분위기 지금에 딱 맞는 네, 음악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. 저는 그냥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인상 깊게 보게 됐었고요. 바로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? 네, 맞아. 가을 하면 그죠? 이 영화죠. 브래드 핏이 나왔던 영화고요. 참 너무나 젊고 잘생겼던 남자 배우가. 네, 그죠. 네. 뭐 그도 이제 보니 늙었더라고요. 그죠. 네. 뭐 우리도 다 청춘이 있었잖아요. 이제 11월 가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눈이 내릴 것이고 지금도 찬바람 불어 조금 쓸쓸하고 좀 외로움도 느껴지고 감성이 아주 충만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웠던 영화 가을의 전설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옛 생각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가을의 전설 이 멋진 음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